당신의 영어가 스마트해지는 시간, 윤석환의 스피치 생중계 라운드 3.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토론의 초반이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부자 증세냐, 부자 감세냐를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운드 2에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어떤 주장을 피력을 했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힐러리가 절대로 부자 감세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Well, I think that trade is an important issue. Of course, we are 5% of the world's population. We have to trade with the other 95%. And we need to have smart, fair trade deals. 당분간 귀찮더라도 문장 강세, 연음, 소리 그룹 만들기, 즉 끊어읽기, 단어 강세 이런 것들을 자꾸 신경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Well, I think that 하고 살짝 끊기죠. Trade is an important issue.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어인 trade, 무역이 이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여기서 또 is on, 물론 다 전부 다 기능적인 요소지만 is라는 비동사와 저 부정관사 on이 만나면서 is의 s와 on의 어가 만나면서 is on, is an important. Is an important 이렇게 발음이 되죠. Of course, 끊고 we are 5% of the world's population. 네, 5% 미국의 인구가 3억이 좀 넘나요? 5%. 네, 숫자가 중요하죠. 강조가 됐고 또 살짝 끊고 we have to trade with the other 95%. 여기서도 아주 간단한 또 연음이 발생을 하죠. 전치사 with 그다음에 전관사 the with the. 네, with의 th 사운드와 the의 th 사운드가 만나면서 앞에 있는 th 사운드가 사라지고 뒤에 것만 남죠. With the 혹은 with the other 95%. And we need to have smart, fair trade deals. 여기 또 연음 벌어지네요. Smart, fair trade deals. Trade의 the, deals의 the가 만났어요. Trade deals. Smart의 r 발음, fair의 r 발음, trade의 r 발음, deals의 l 발음. R과 L을 쭉 묶어서 아주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어구가 나왔네요. 이 문장 다시 한번. We need to have smart, fair trade deals. 잘하셨습니다. Well, I think that trade is an important issue. Of course, we are 5% of the world's population. We have to trade with the other 95%. And we need to have smart, fair trade deals. We also, though, need to have a tax system that rewards work and not just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kind of plan that Donald has put forth would be trickle-down economics all over again. We also though, 네, though 참 많이 쓰죠. 네, 구어체도 많이 쓰고 하지만이라는 표현으로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형태. We also though 또 하나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also가 오히려 또 부사가 강조가 됐네요. Need to have a tax system. 여기서 연음이 계속 발생을 해요. Need to. D 사운드와 T 사운드 같은 형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D가 탈락이 되죠. Need to have a. Have의 V 발음과 부정관사 어 발음이 만나서 have a. We need to have a tax system. 어떤 세금 제도냐면 that rewards work. 네,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되는 거. Reward 하면은 뭐뭐에 대한 보상을 주다, 보상을 하다는 얘기니까. And 끊고 not just financial transactions.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돈의 흐름, 돈의 거래에 관련돼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자금의 흐름뿐 아니라 정말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금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Transactions. Actions가 강조돼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발음이 안 되는 거. 네, transactions. 사실은 actions가 강하게 발음되지만 앞에 s 발음이 z 발음처럼 바뀌면서 transactions, actions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흉내내 보시고요. And kind of도 마찬가지. kind의 드 발음과 of의 o가 만났죠. kind of. 그러니까 kind of처럼 발음되죠. kind of plan that.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 그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어떤 세법 관련, 네, 세무 관련된 그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들어갑니다. Donald has put forth. 이 put forth 별표. 네, 굉장히 그 격식 있고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이어 동사들, 네, 두세 단어 이상의 하나의 어구들을 되게 선호하죠. 그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에서 나올 때 리듬감이 있고 박자가 있어서 좋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연기하다라는 단어, postpone이라고 하지 않고 call off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 말하길 잘하고 싶은 이런 구동사들, 우리가 phrasal verb라고 하는데 이런 구동사들을 많이 익혀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토론 여러분들이 대본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때도 이런 덩어리 표현들, 네, 그런 구동사들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 이 put forth는 propose라는 뜻이죠. propose. 그래서 우리가 뭐 의견을 제시하다, 네, put forth an opin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널 후보가 제안했었던 그런 어떤 정책을 보면 would be trickle down economics all over again. 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 trickle down. 여러분, trickle이 원래 물이 졸졸 흐르는 건데 trickle down은 사실 이게 하나의 경제학 용어가 돼 있죠. 정부나 아니면 돈을 대기업에다가 쏟아 부으면 그 돈이 거기서 잘 만들어져서 밑에 중소기업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모든 경제를 번영하게 만든다라는 경제학 이론인데 사실은 그게 맞지가 않죠. 그렇죠? 굉장히 그 허점이 많은 경제학 이론. 그 트리클 다운.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네, 그 바로 표현이 트리클 다운이다. 그래서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스 하면은 대기업 우선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 감세를 네,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려고 트리클 다운이라는 또 경제학 용어도 힐러리 후보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We also though need to have a tax system that rewards work and not just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kind of plan that Donald has put forth would be trickle-down economics all over again. And in fact, it would be the most extreme version, the biggest tax cuts for the top percent of the people in this country than we've ever had. I call it trumped-up trickle-down, because that's exactly what it would be. 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전략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최고죠. 이번 그 TV를 통한 대선 토론이 3회가 진행이 되는데 항상 그 토론이 끝날 때마다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두 후보가 이야기한 것들이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거짓말을 이야기를 한 거냐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냐 근거 없이 말한 거냐 아니면 근거가 제대로 있느냐 하는 이 팩트 체크를 꼭 합니다. 그런 팩트 체크만 보더라도 네, 트럼프 후보보다는 힐러리 후보가 좀 앞선다.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의 정도와 양을 치면 네, 역시 트럼프 후보가 더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분석이 되어 가고 있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바로 트리클 다운, 이 대기업 우선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팩트를 가지고 In fact, it would be the most extreme version.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 Most와 version의 강조가 됐고 끊고 The biggest tax cuts for the top percent of the people in this country. 그러니까 이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위, 상류층 사람을 the top percent라고 표현을 했고 그 전례 없는, the biggest니까 전례 없는 최고의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Tax cuts, 오로지 부자 감세가. 네, then, 자, 비교급 나오죠. We've ever had in our history.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없었던 최고의 전례 없는 네, 그런 부자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재밌는 표현, I call it trumped up, trickle down. 자, trickle down은 이제 대기업 우선 정책인데 그 앞에 형용사격으로 trump up이라는 것을 과거 분사화해서 형용사화했어요. 이 trump up이 네, 도널드 트럼프의 그 성을 그 가지고 사실은 말장난하는 거예요. trump up이라는 건 그냥 표현이에요. 좀 고급 표현인데 문서 따위가 정책 따위가 계획 따위가 날조된 조작된이라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이라는 대기업 우선 정책을 그 앞에 트럼프의 이름을 따서 살짝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트럼프 업 트리클 다운이라고 부른다. 아마 듣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런 표현 잘 역시 고급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살짝 끊고 because that's exactly what it would be. 바로 네 지금 그렇게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그게 바로 네 부자 감세가 나중에 갖고 올 아주 안 좋은 영향이다라는 얘기로 because that's exactly 강조하죠. What it would be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In fact, it would be the most extreme version, the biggest tax cuts for the top percent of the people in this country than we've ever had. I call it trumped up trickle down because that's exactly what it would be.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That is not how we grow the economy. We just have a different view about what's best for growing the economy, how we make investments that will actually produce jobs and rising incomes. I think we come at it from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I understand that. 계속적으로 강한 부정을 하고 있죠. 트럼프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That is not how we grow the economy. Not을 굉장히 강조했고
grow라는 동사와 역시 economy, 동사 명사, 늘 그랬던 것처럼 강조하고 있죠. 그게 그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We just have a different view. 네, 뭐 서로 다를 수 있죠. About what's best for growing the economy. 경제 발전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갖고는 있다. How we make investments.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Investments의 va, 여기 되게 강조가 됐어요. Investments that will actually produce jobs, control and rising incomes. 다시 얘기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입을 오르게 하는, 증가시키게 하는 그러한 투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은 서로 다르다 하면서 약간의 좀 이렇게 온화한 그런 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당신도 잘 이해한다라는, 이것도 전부 다 일종의 스피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I think we come at it. Come at it. 정말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문제에 접근하다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We come at the problem. We need to come at the problem from a different angle. 이것도 나왔지만,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접근하다. 그래서 I think we come at it. 우리가 좀 문제를 다른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From somewhat. somewhat은 일종의 약간의 정도를 나타낸, 다소 어느 정도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이죠. From different perspectives 혹은 from different angles, 각도라는 뜻.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I understand that 하면서 상대방 후보를 좀 배려한 듯한, 방금 전에도 비방했다가 배려한 듯한, 뭐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perspectives, 팩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거. 역시 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확연하게 좀 차이를 보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항상 오버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단락별로 쭉 끊어드렸어요. 한번 이번 부분도 SS 학습법 동시 따라 말하기 학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소리와 또 힐러리 후보의 목소리를 우리들의 뇌가 스스로 비교하거든요. 내가 막 들으면서 따라하면 그러면서 좀더 좋은 쪽으로, 비슷하게 하려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들의 뇌가 발달된 부분이라 이렇게 기승전 소리내기다 제가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소리를 일단 내기 시작하면 모든 건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That is not how we grow the economy. We just have a different view about what's best for growing the economy, how we make investments that will actually produce jobs and rising incomes. I think we come at it from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I understand that. 전문에 대한 MP3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텍스트하고 함께 쭉 보시면서 빠르게 강조한 부분들, 텍스트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고, 두 번째로 조금 그 다음에 난도가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방금 그렇게 텍스트를 의존해서 했던 것을 텍스트를 살짝 치우고 소리만 가지고 하는 섀도우 스피킹,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데, 항상 의미를 따져가면서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따라하는 건 따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 따로 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가면 그만큼 실력 향상의 속도가 더뎌진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쭉 함께 MP3를 듣고 강조할 부분들 의미 파악하면서 SS 학습법 꼭 해주세요. 당신의 영어가 스마트해지는 시간, 윤석환의 스피치 생중계 라운드 3 마무리하겠습니다.